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은 많지만 울고 싶지 않아. 네, 제가 13명의 그 멤버들 중에 또 처음이네요. 티셔츠 촬영. 또 너무 이뻐가지고 배경이 보셨나요? 저의 그 미모를 조금 더 배경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울고 싶지 않아. 싶지 않아. 눈물은 많지만 그냥 뭔가 그런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후면에서 뭔가 하지 않아도 뭔가 이런 느낌적인 것들이 저를 멋있게 해주는, 약간 제가 뭔가 멋있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느껴, 몸으로 느껴졌어요. 좀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그 내가 제가 좋아하는 해외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곳에서 내가 춤을 추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분에 정말 재밌게 내쳤던 것 같습니다. 되게 신나셨죠? 아까 처음에 약간 살살 추다가 갑자기 텐션이 올라가요, 이렇게. 지금 LA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코인 런드리라는 데서 승관이가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붐붐 다음 앨범에 많이 변화가 된 모습의 컨셉이라서 캐럿들이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바다 건너서 뮤비 촬영하러 온 거는 처음이니까요. 지금 LA 온 지 한 4일? 4일 정도 됐나? 다른 멤버들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촬영하는 동안에 저는 그동안 계속 푹 쉬었거든요. 여기저기 막 놀러다니고 쇼핑하러 가고 따로 또 해변 놀러가고 되게 좋아요. 잔뜩 놀다가 촬영할 수 있어서. 다른 애들은 다 이곳저곳 다 돌아다녔는데 저는 그게 밖을 막 돌아다니지 않아서 어머 날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해외를 나가면 진짜 안 나가거든요. 막. 할리우드도 가봤어요. 너네들도 천천히 벌어. 벌어니까 퍼포먼스에 딱 합류하면 그때부터 퍼포먼스 안무. 예. 힙합팀, 퍼포팀, 보컬팀. 힙합팀, 퍼포팀, 보컬팀. 찾아가야 돼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은 많지만 울고 싶지 않아. 마이 히어로.
울고 싶지 않아. 빨리! 야, 여기 깊어! 울고 싶지 않아. 여기 그 우리 LA에서 사는 숙소 그 아 근데 이런 철근 대충는 게 처음이다. 일단 해봐야겠죠? 이런 감성에 맞는 노래들이 막 떠오르네요. 왜 이렇게 슬픈 노래만 떠오를까? 정말 넌 다니셨더라 반갑게 날 보는 너의 얼굴 보니 이제야 어렴풋이 아파오더라. 세 살 차오르지 못해. 야, 갑자기 뮤직비디오 찍는 게 있네. 계속 뮤비를 찍고 그 다음에 자켓을 찍다가 이제 내일 그 군무신을 찍는데 저희가 또 LA에서 연습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맞추는 시간을 가지고 내일 찍으면 잘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일 바로 이제 드디어 단체 군무신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도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이제 열심히 연습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서 푹 쉬고 내일 멋있는 군무신을 위해서 모두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기분 어땠나요, 조슈아 씨? 정말 에너지가 넘쳤어. 아, 조슈아! 바지가 진짜 이렇게 될 만큼 열정. 이렇게 하루하루씩 혼자 나와서 티저 하는 거는 갑자 매력 보이지만 그래도 네. 세븐틴 우리 여수면 모여 있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다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끝이 끝은 났지만 내일 더 힘내서 우리 네. 사막에 있는 그 세븐틴 친구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븐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일의 세븐틴에게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네. 우리 지금 사막에 있을 내일 세븐틴아 파이팅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그럼 우리 사막으로 하나, 둘, 셋. 야! 네, 여기는 사막입니다. 빛이 진짜 엄청도. 사막이보다 황무지가 작아. 땅바닥 갈라져 있잖아. 빨리 잠깐 10초의 시간이라도 저기 건물을 위해서 자둬야지. 스펙타클하고 멋있는 아주 대박! 대박! 초대박! 초대박을 이렇게 저희 안무신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일주일 정도의 좀 대장정에 악을 오늘 내리는데 야, 진짜 네. 멤버들도 수고했고 우리 너무 스태프분들, 감독님들 네, 네 정말 뭐 고생 많으셨어요. 동을 주신 자연 고맹이들. 네, 뭐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땅까지 네. 모든 진짜 자연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너무 행복한 촬영이었어요. 네. 빨리 이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네. 네. 다 같이 파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저희 네. 세븐틴 네 번째 미니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어제부터 나의 발걸음이 생각이 넘치네.